본 영상은 2024년 5월 24일작 푸바오 근황 영상입니다. 지금 보시고 계신 이 한 장의 사진이 중국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. 이 사진을 찍은 당사자가 이 사진 속의 판다가 푸바오가 맞고 자신이 먹이까지 주고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.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에 일단은 이 사진이 푸바오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지만 만약 이 사진이 푸바오라면 꽤나 염려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. 물론 중국 사육사분들이 잘해주실 거라 믿고 있고 세계에서 판다에 관해 가장 전문적이고 완벽한 곳이 중국 자이언트 판다 보존연구센터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만약 이 사진 속의 장소가 정말 푸바오가 있는 곳이라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신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솔직히 이 사진 푸바오 아닌 것 같긴 합니다. 이상 두해지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